공무원 공부 중 이제 가장 유명하기도 했었고 또 후기를 통해서 에듀율의 학습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고 또 매달 모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에듀율을 선택하였습니다. 길게는 1년, 이제 또 짧게는 매달 이제 매주 짜여져 있는 에듀율의 커리큘럼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주 공지사항을 통해서 학습 진도와 모의고사 날짜를 매일 체크할 수 있어서 개인 학습 계획을 짜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학습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담을 통해 학습 방향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해독수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 등과 같이 개인 학습 시간을 늘려서 그동안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늘려서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을 참조하면서 개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풀이 기간이 시작됐을 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또 교수님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문법 내용을 이제 변천 과정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예문으로 핵심 문법을 외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기호를 철저히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행정학 강의에 정점한 딱딱한 행정학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밌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행정법 강의의 정점은 일상생활과 판례,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연계시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시험 날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1월, 2월이 가장 제일 힘들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어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극복 방법은 이제 주말 날짜 중 하루를 정해 그날만큼은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감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극복 방법이 되었습니다. 네, 힘들다고 중간에 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나아가질 못합니다. 힘들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위에 힘든 점을 같이 공유하면 정말 좋습니다. 에듀윌에서는 단순히 학습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 상담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수험 생활에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이해해주고 또 같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